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4월 28일 시행한 제4과목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통의 설치 대상은요, 층수가 30층 이상일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전층에다가 무통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요, 16층 이상이니까 바로 이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통 설치 대상을 보면요, 지하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리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아니면 지하층의 층수가 3층, 3계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런데 터널일 경우에는 500m 이상, 공동부는 무조건 해당되고 층수가 30층 이상일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부분 전층에다가 무통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다음 62번 가죠. 비콘이에요. 비상 콘센트 설비에 전원 회로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전원 회로 3상 교류. 우리 비콘에서는 지금 3상이 얘들에 없어졌죠? 단상만 사용해야 되죠. 단상 교류. 단상은 몇 볼트예요? 220볼트죠. 그래서 요 1번은 틀린 거예요. 공급 용량 3kV 암페어가 아니고 1.5kV 암페어죠. 그래서 요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에 전원 회로는 각 층에 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할 층에 비상 콘센트가 한 개일 경우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3번. 풀박스 철판 두께 1.6mm 이상 맞죠?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콘 10개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바로 금방 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상 콘센트의 설치 기준은 하도 잘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콘 설치 기준 각 층에 있어서 전원 회로는 둘 이상, 전원 회로의 그 구분에서 보면 단상 교류고 전압은 220V, 공급 용량 1.5kV 암페어, 접지형 2극이고요.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설치, 충전부 노출 금지, 풀박스 두께 1.6mm 이상 철판 사용한다는 거. 하나의 전용 회로에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 공급 용량은 최대 3개죠. 설치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에서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기사시험 마찬가지예요. 반복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말 배울 때 보면 계속 입안에서 옹알이 하잖아요. 그게 다 반복 연습이죠. 그래서 기사시험은 무조건 여러분이 기출문제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의 구조 성능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거 찾는 거죠. 자, 전격전압의 몇 프로? 무조건 이거 80이 나와요. 80% 이상의 그 80%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뭐의 작동과 연동하냐?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연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80하고 자탐 2번이 바로 답이죠. 해설 쪽에 보면 요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기준을 보면 요 확성기의 그 음성 입력은 실외는 시끄러워서 잘안 들리기 때문에 3와트 이상이 돼야 되고요. 실내는 조용하기 때문에 1와트 이상이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수평거리 25m,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이죠.
그다음에 조작수 있지. 0.8m 이상 1.5m 이하. 화재 신호 수신하면 비상방송이 나갈 때까지 10초 이하가 돼야 되죠. 또 전격 전압의 80%에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 차탐 설비하고 연동시켜야 된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다음 64번 가죠. 자, 64번은 비상 벨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이것도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비상 벨 설비에는 감지 상태를 몇 분간 지속? 예, 60분간 지속을 하고 경보는 10분 이상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역에는 60, 니은에는 10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60하고 10인 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비상 전원 또 나오는 거죠.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자탐, 비상 경보, 비상 방송. 감지 상태 60분간 지속, 10분 이상 경보죠. 그래서 일반적인 비상 전원의 용량은 20분 이상이 기본이고요. 무통에서 증폭기는 30분 이상. 그다음에 11층 이상. 그다음에 지하층, 무층층에 있는 도소여 지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지하 상가는 예, 60분 이상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65번 가죠. 자, 광전식 불리형 감지기인데 설치 기준 중에서 맞는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감지기의 수각면은 햇빛을 직접 받도록이 아니고 받지 않도록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다음 2번에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1m 이상이 아니고 0.6m 이상이죠. 이거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광전식 불리형 감지기. 자, 여기 송광부, 여기 수광부. 송광부에서 빛을 보내는데 이게 광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축의 높이는 천장 높이의 80% 이상.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 송광부하고 요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 자,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0.6이 아니고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죠. 그다음에 광축의 높이. 천장 높이의 80% 이상, 요 4번만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광전식 불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 요 5가지인데요.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누전경보기의 요 변류기에 절연저항 시험 부위가 아닌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변류기의 절연저항 시험은요, 절연된 1차 권선하고 2차 권선, 그다음에 요 1차 권선하고 외부 금속 사이, 그다음에 2차 권선하고 외부 금속부 사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이건 단자판이 나오는데 요게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변류기는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5메가옴 이상 나와야 되는데, 절연저항 시험 부위는 절연된 1차 권선하고 2차 권선 사이, 그다음에 절연된 1차 권선하고 외부 금속부 사이, 그다음에 절연된 2차 권선하고 외부 금속부 사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읽어보시면 답이 저절로 나와요. 다음에 67번 가죠. 자, 67번은 감지기의 그 챔버로 그몇 미터 미리 몇 미리의 크기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나 이 얘기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감지기 점검 많이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 천장에 이렇게 그 감지기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죠. 이 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화재 시 연기가
침입을 해서 화재 신호를 발생해 주는 부분이 요 챔버죠. 그럼 이 망이 몇 밀리 이상의 물질은 침투되면 안 되냐? 평상시에 여기 뭐 벌레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굵은 뭐 먼지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몇 밀리 크기의 물체가 침입이 되면 안 되느냐? 이건 1.3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이건 답을 암기하세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죠. 다음에 68번 가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이 속보기의 예비전원에 주의 온도 충방전 시험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답을 암기하세요. 이런 거 여러분이 일일이 다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공부에 또 실증도 나고 머리에도 쥐가 나요. 그래서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 종지 전압 상태에서 0.1쿨롱으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 후에 0.05쿨롱으로 방전시킬 때 95%의 그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몇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게 얼마냐면요. 바로 요 30분이죠. 30분 이상. 그래서 바로 요 3번이니까 이건 문제하고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69번 가죠. 자, 피난기구 설치 기준. 요즘은 기계 분야의 문제도 이 전기 분야에서 가끔 나오더라고요. 요건 피난기구는 어떻게 보면 기계 분야예요.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여기 2번에 보면 4층 이상의 층에는 무슨, 뭐를 설치해요? 피난 사다리 설치하죠. 그래서 이 피난 사다리 설치할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요 하향식 피난기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요게 틀린 거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아니고 요게 피난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해야 되죠.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69번도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같이 암기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렵고요. 이런 건 그냥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다음 70번 넘어가죠. 자, 무선 통지 설비 이후 증폭기 비상전원 용량 일반적으로 20분인데 요 무통의 증폭기는 30분 이상이라고 그랬죠. 요 3번이 바로 답. 자, 자탄 비상경보 비상방송은 감지상태 60분, 경보 10분 이상, 60분하고 10분 이상. 그다음에 그 유도등, 비콘, 소화설비, 제한설비 20분 이상, 무통의 증폭기 30분 이상, 다음 60분 이상은 11층 이상하고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도소여 지지.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다음 71번 가죠. 자, 71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수신기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거죠. 자, 4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어디와 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해야 되냐? 발신기하고 통화가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거, 답은 발신기예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또 4층 이상의 그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곳 수신기는 발신기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결국 뭐예요? 이게 P형 1급 수신기죠. 2급 수신기는 발신기하고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P형 1급 수신기 설치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R형 수신기. 다음에 72번 넘어가죠. 자, 72번은 비상 콘센트 설비인데요.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이 도로 터널에 설치하는 요 비상 콘센트 설비는 주행 차로의 우측 측벽에다가 몇 미터 이내의 간격, 예,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 그래서 50미터니까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이 도로 터널에 설치하는 비콘은 단상 교류 220볼트, 공급 용량 1.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 그래서 주행 차로의 그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다음 73번 가죠. 자, 비상 방송 설비의 음향 장치의 설치 기준인데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화직상 우선경보 방식이죠. 그래서 1층에서 발화가 했을 때 경보의 기준. 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 1층이죠? 그다음에 그 직상층, 바로 2층이죠? 그다음에 지하 전층. 그래서 옳은 거는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 그다음에 지하 전층이죠? 그러니까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 그 대상은 일단 5층 이상 넘어야 되고요. 그 연면적이 3000제곱을 초과해야 되죠. 그래서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가 되면 발화층, 직상층, 1층에서 발화되면 발화층, 직상층, 지하 전층. 지하층에서 화재 발생하면 발화층, 직상층, 나머지 지하층이죠. 그다음에 이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이 우선 경보 방식일 경우에는 2층 이상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이에요. 1층에서 발화가 되면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하고 지하 전층. 지하층에서 화재 발생되면 발화층, 그 직상 그대로 직상 4개 층이 아니고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그래서 이 지하층 30층 이상은 30층 미만하고 같죠. 다음 74번 가죠. 자, 이 74번은 비상 경보 설비를 그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기준으로 옳은 거. 자, 비상 경보 설비 설치 대상은 일단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요거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근데 지하층이 공연장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다음에 요 터널 500m 이상. 그다음에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지하 공연장일 경우에 지하층, 무창층 바닥 면적이 100제곱 이상. 이게 맞는 거죠. 공연장이 아닐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이런 건 없죠.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근로자 50명 이상이죠. 다음 75번 가죠. 자, 75번은 불꽃 감지기 중에서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 기준으로 옳은 걸 물어본 거죠. 자, 여기 감지기가 있으면, 불꽃 감지기가 있으면, 최대 시야각이 얼마? 예, 180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다음 76번 가죠. 자, 객석 유도등 설치 개수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 객석 유도등의 이 설치 개수는 4분의 객석 통로의 이 직선 부분의 길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극장 같은 데 가보시면은
요게 이제 무대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객석이 쭉 있고, 가운데 이제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객석이 있으면 요 통로에 직선 부분의 길이, 요게 L이죠? 요거를 4로 나누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여기에 설치되어야 하는 객석 통로 유도등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객석 통로의 요 직선 부분의 길이 마이너스 1에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객석 유도등의 설치 기준을 보면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나 아니면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데 이 조도 기준은 바닥의 중심선에서 0.5m 높이에서 0.2 룩스 이상, 설치 개수는 4분의 객석 통로의 요 직선 부분의 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소수점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절상을 해서 올려줘서 정수로 표기를 해줘야 되죠. 다음 77번.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수라는 거죠. 자,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요 보행 통로 거리가 몇 미터 이하일 경우에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이죠. 보행 거리가 왜 20미터 이하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고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객석 유도등 설치 제외 대상을 보면은요,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그다음에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이죠. 다음은 78번. 피난 기구에 대한 그 문제죠. 그래서 이 노유자 시설에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 기구. 노유자 시설의 지하층은 하나예요. 피난용 트랩.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 노유자 시설에 지하층에는 피난용 트랩. 의료 시설, 근생 시설에 있는 입원실이 있는 의원. 그 접골원, 조산원 다 요것도 피난용 트랩이에요. 기타는 피난용 트랩하고 사다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 피난기구에 고 적응성 있죠. 노유자 시설은 1층에도 피난기구 설치하니까 1층에서 3층까지는 미구 교다승, 4층에서 10층은 교다승. 그 다음에 의료시설, 근생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접골원. 여기는 미특우 교다승. 4층 이상 10층 이하는 특우 교다승. 다중이용업소는 미사구, 여기는 완다승.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는요, 4층 이하만 요 피난 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요. 5층부터는 피난 기구가 설치가 불가능해요. 사다리를 설치해야 되죠. 직접 외측에다가 피난 계단을 해야 돼요. 사다리가 아닌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다중이용업소는 대부분 5층 이상에는 별로 안 해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대부분 4층 이하가 다중이용업소가 입주를 하죠. 네, 그 밖의 것은요, 특공간교 미사구 완다승, 4층 이상 10층 이하는 공간교 사구 완다승.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아무래도 잊어먹질 않겠죠. 다음에 79번 가죠. 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에서 요 전력, 뭐예요? 여기 수급이죠, 수급. 받는 거예요.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주탑 차단 장치 및그 부속 기기로 정의하는 게 뭐냐? 전력을 받는 거. 이게 우리가 수전이라고 하죠. 수전.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에요. 변전설비는 전압을 갖다가 바꾸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수전설비가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용어의 정의를 보면 수전설비라는 것은요, 전력, 요거 수급용이에요.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주차단장치, 그 부속기기죠. 다음에 여기 변전설비는 변압기가 들어가요, 변압기. 그다음에 여기 큐비클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큐비클식은 전용이 있고 공용이 있죠. 그래서 전용은 소방 회로용이고 공용은 소방 회로하고 일반 회로 겸용인 것이 되는 거고, 큐비클식은 수전설비 들어가고요, 변전설비 두개다 들어가요. 즉 수변전설비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또이 배전반은 마찬가지로 전용하고 공용이 있죠. 그래서 전용은 소방 회로용, 공용은 소방 회로하고 일반 회로용. 그래서 이 배전반은 개폐기 들어가고요, 과전류 차단기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분전반 마찬가지로 전용하고 공용이 있죠. 그래서 분전반에는 반드시 분자가 들어가야 돼요. 분기, 개폐기, 분기, 과전류 차단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어요. 다음 80번 가죠. 자, 80번은 휴대용 비상 조명 등에 대한 문제인데요. 설치 기준 중에서 요 틀린 거. 자,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자, 대규모 점포하고, 그다음에 영화 상영관에는 보행거리에 50m 이내마다 3개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사용 시 수동으로 점등이 아니고 자동으로 점등이 되죠. 가끔 여러분이 지하철에 가보면 벽 쪽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이렇게 3개씩 있을 거예요, 벽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 휴대용 비상조명도 손으로 이렇게 빼면은 바로 점등이 돼요. 자동 점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를 꽂아놓으면은 소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사용시에 바로 점등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수동으로 점등이 아니고 자동으로 점등이 되죠.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은 20분 이상. 그다음에 지하 상가하고 지하 역사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 해서 여러분이 요 대규모 점포하고 영화 상영관 50m마다 3개, 지하상가 지하역사는 25m마다 3개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요 비상조명 등의 설치 기준을 보면은요, 요 숙박시설이나 요 다중이용업소는 숙박시설일 경우에는 객실마다, 다중이용업소일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한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 상가나 지하 역사일 경우는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다시 말해서 지하 상가나 지하 역사가 위험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화재 위험도가.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나 영화 상영관은 보행거리 50m마다 3개 이상. 자, 설치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 그다음에 어둠 속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죠. 외암은 난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건전지 사용할 경우에는 방전 방지 조치. 그다음에 충전식 배터리일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하고,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이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